코로나에 스탠다드 플러스 ST라는 모델 표준 굉장히 강조하네요. 스탠다드라는 거를. 이게 지금 블랙 모델이고 스탠다드 플러스 모델이 지금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다핀 블루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올림픽 화이트, 아 핑크, 쉘 핑크도 있네요. 예. 네 가지 컬러 그리고 이제 메이플렉이 있고 로즈우드넥이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종류가 총 7가지네요. 7가지. 보니까 다른 것들은 로즈우드 목재를 사용한 그런 기타가 있는데 요 지금 블랙 모델은 예, 로스티드 메이플로만 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기타는 스탠다드 플러스의 예, 로스티드 메이플 레크 사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가격대를 보니까 좀 입문용 사용자들한테 적합한 그런 가격대 37만 8천 원의 소비자 가격으로 나와 있고요. 생산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OEM을 해가지고 만든 기타고 재질이 좀 색다른 바지에 재질을 썼군요. 캄프노 노스포마라는 나무는 좀 처음 들었는데 특징이 전반적으로 좀 따뜻하고 중음대가 강조되어 있다. 예, 미들이 좀 강조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야마하하고 타카미네 등 그런 유명한 브랜드에서도 이 목재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이플 레크에 로스티드 돼 있고요. 예, 로스티드 메이플은 뭐 여러분들 이제 하도 많이 소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방식인지는 다 아실 테고 플랫은 미디움 전보, 예, 가장 뭐 많이 쓰는 미디움 전보의 플랫을 하고 있고 레디우스는 1.5 레디우스입니다. 예, 스탠다드 C 타입의 넥 쉐입이고요. 9.5면은 이제 펜더로 치면은 스탠다드 모델. 예, 그냥 이건 스탠다드기 때문에 거의 스탠다드 사양에 가까운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표준. 예. 가장 좀 약간 노멀한 센터에 있다. 예. 그래서 픽업의 지금 초이스도 싱글 두 개와 험버커 하나. 그러니까 깁슨의 어떤 그런 험버커 사운드를 원할 때는 또 리어에서 험버커를 사용하면 되고 펜더의 싱글톤을 원할 때는 프론트하고 미들에서 싱글톤을 이렇게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예. 이쪽 저쪽 다 쓸 수 있는 슈퍼 스테릿이라고 하죠. 예. 범용성이 좀 넓게 예. 여유가 있으시면은 펜더 하나, 깁슨 하나, 그러니까 스트라토 하나, 레스폴 하나 구매해서 쓸 텐데 처음에 이제 기타를 입문할 때는 뭐 그렇게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정도의 그런 스펙을 구매해서 예. 이런 걸로 락도 연습할 수 있고 예, 뭐 블루스나 이런 것도 연습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스펙들을 가장 많이 입문용으로 추천을 드리죠. 자, 픽업의 이름은 다이나 맥스 픽업 세트라고 이렇게 예, 코로나에서 개발한 그런 픽업인 것 같고 예, 좀 특이하게 보통 알리코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거는 세라믹이에요. 미드라고 넥은 4.5고요 예, 브릿지는 12kg 그렇게 예, 출력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브릿지는 2포인트 모던한 2포인트 브릿지. 예, 헤드머신은 이게는 락킹이 아니고 그냥 일반 헤드머신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텐션핀이 이렇게 돼 있고 네크가 지금 어느 정도 꺾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정적인 그 텐션을 유지시키려고 텐션핀을 이렇게 채택을 했네요. 쭉 한번 이제 훑어 내려오면은 바디는 캄프 노스퍼마 바디. 그리고 예, 네크는 로스티드 메이플 예, 22플랫 레디오스가 이제 컴파운드로 돼 있어요. 21.5에서 23mm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로우와 하이 포지션에서 연주할 때 이질감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옵션이죠. 그 다음에 핑거보드는 로스티드 메이플이고요. 스케일은 9.5 레디오스 예, 플랫은 미디움 전보 22플랫이고 니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픽업은 코로나 다이나맥스 세트 싱싱 험 그리고 브릿지는 프로비안 플러스 트레몰로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어쨌든 2포인트 싱크로나이드 브릿지 그 다음에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방식의 그냥 일반 코로나 다이캐스트 방식의 헤드머신 너트는 42mm PPS예요. 예. 인공상아라고 하죠. 예. PPS 그리고 피니쉬는 보다시피 유광 글로스 피니쉬 웨이트는 약 3.3kg 정도 나온다고 스펙에 나와 있는데 웨이트는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자 전면부 이렇게 살펴봤고 후면부에 보면은 좀 특징적인 게
여기 지금 구멍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만약에 얘가 010 기타가 껴져 있었는데 009로 내가 바꾼다. 그러면은 좀 헐거워져서 스프링이 이제 좀 장력이 좀 느슨해지겠죠. 그러면 더 조여져가지고 이그 장력에 만큼 스프링을 조여주고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 덮개에 이 구멍 있으면은 이거 덮개를 열지 않고 십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넣어서 바로 그거를 할수 있어요. 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이걸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런 옵션이 돼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네요 이게. 나머지는 뭐 특별한 사양 없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클린턴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프론트 클린턴부터. 프론트하고 미들 픽업. 자, 그다음 미들. 미드라고 리어. 그다음 리어 픽업. 예. 스타일의 클린톤이 나네요. 알리코하고 세라믹은 클린톤이 좀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해요. 다시 프론트부터. 자, 그 다음에 프론트하고 미들. 펀치 있는 느낌을 연주하면 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미들 픽업. 뭔가 좀 약간 클린이 더좀 빤빤하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나죠. 세라믹 픽업은. 미들하고 리어. 마지막으로 리어 픽업입니다. 예, 클린톤 들어봤고 그 다음에 약간 클런치 좀 약간 자, 리어 픽업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미들하고 프론트.
드라이브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드라이브는 그냥 앰프 톤으로만 한번. 자, 리어 픽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어와 미드레 믹스. 네, 이런 거 칠 때 좀 이 믹스 톤이 좀 괜찮죠. 미들 미들하고 프론트 프론트 땡거리는 소리도 좀 더 하이게인 소리도 뭐 이렇게 뭐 트레몰로는 아무래도 조금 그 이 백으로 되는 거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한 살짝 지금 띄워놨거든요. 띄워놓으면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 음이 한음까지 되는데요. 트레몰로 연습도 할 수 있어요. 네.